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뭔가요? 무슨 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란 뭐죠? 근로. 노동. 그렇죠. 노동계약서죠. 어떻게 일하겠다. 어떻게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일은 누가 하나요? 근로자가 하죠. 여러분들 같은 근로자가. 그 다음 돈을 누가 주나요? 사업주가 주죠. 사장님. 즉 사장님인 사업주가 주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여러분들이 나는 일을 할 테니까 사장님은 돈을 주시오.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 보면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요?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의 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 연차 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 근로계약서 교부, 그 다음 이제 사업주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고 근로자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죠. 간단하게 이런 근로계약서 내용을 봤는데, 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말이 좀 어려워요. 자, 말이 어려우니까 이 시간에는 근로계약서에 나오는 낱말을 우리 공부하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이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낱말의 뜻을 알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겠죠? 표준이란 말은 뭘까요? 표준. 기준. 서로 통일해서 정한 규칙. 근로계약서는 지금 아까 전에 본 그 사진, 그것으로 다 써요. 내용이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빠지면 안 돼요.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두 번째, 근로. 많이 들어봤죠? 노동, 일, 업무 뭐 이런 게 다 근로라는 비슷한 말이에요. 근로자, 노동자 비슷한 말이죠. 계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계약은 손가락 끼고 약속하고 복사하고 그러죠? 그런 약속을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서 할 때 서, 그거는 문서를 말해요. 이렇게 문서라 하면 글씨를 써서 도장도 찍고 해서 딱 규격에 맞게 만들어낸 것을 문서라고 하죠. 문서. 자, 사업주란 뭘까요? 사업주. 사장님, 카페에 취직했다. 카페의 사업주는 누구죠? 사장님. 네. 그러면 LG전자에 취직했다. 그러면 사업주가 누구죠? LG전자 사장님. 그렇죠. 근로자라는 것은 이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선생님은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근로자예요. 맞아요. 네, 근로자. 선생님도 일을 하지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에 대한 사업주는 누굴까요? 사업주. 사업주는 이제 국가지요. 국가. 공무원들은 국가가 사업주죠. 자, 체결한다. 그것은 약속을 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약속을 정한다. 내용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보면서
귀에 익숙하고 입에 익숙하고 그러면 좀더 쉬워져요. 표준, 근로, 계약, 계약서, 사업주, 근로자, 체결. 표준 근로 계약서.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자, 계속해서 다음 근로 계약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의 첫 번째 내용이 근로 개시일. 개시일인데, 근로는 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일 개시일, 일 시작일. 개시하는 것은 시작과 같은 말이에요. 한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시작, 이것은 우리말인데, 사실 개시, 이거 말은 한자로 사용되는 말이죠. 일, 이것도 우리말인데, 근로, 이것은 한자예요. 한자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로는 노동, 개시는 시작.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근로를 시작하겠다. 일을 시작하겠다. 2. 근무 장소. 쉽죠? 근무 장소. 어디에서 할 것이냐? 주월동. 어디 카페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첨단 어디 공장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3번 업무 내용.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업무, 무슨 일?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친 친구는 첨단에 무슨 큰 공장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주로 청소를 해요. 청소만 해요. 다른 거안 하고. 청소하고 쉬고 또 청소하고 쉬고. 자, 업무의 내용은 회사마다 아니면 여러분이 취직하는 직장마다 다르겠죠? 자, 4번 소정 근로시간. 여기서 정한 근로시간이란 말이에요. 소정. 소정의 근로시간이란 말은 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에 몇 분까지 일을 하면 되죠. 휴게시간도 있네요. 쉬는 시간. 휴게 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그 휴게라는 말을 뭐 휴게? 휴게실. 휴게실 들어봤죠? 휴게실. 쉬는 공간. 휴게실.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사실 근로계약서에는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 쉬는 시간에는 사장님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일을 하라고 말 못해요.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약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뭐 휴게 시간에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일부러 이렇게 계약서에 정해놨는데. 쉬어야지. 자, 제일 밑에 5번. 근무일, 휴일. 뭐 이것도 적혔네요. 계약서에 매주 며칠 동안 일을 한다. 그리고 주 휴일은 매주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쉰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요즘은 주 5일 근무니까 월, 화, 수, 목, 금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로 쉬겠지요? 네. 다음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아,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임금. 아, 임금. 임금님 할때 임금이 아니죠? 임금은 돈이란 말이에요. 돈. 네. 금, 여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금, 그 다음에 급. 이두 가지 글자는 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금, 급. 월급, 일급, 시간급. 이건 다 돈이에요.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상여, 금, 급, 여.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임, 금. 자, 임금. 임금은 노동을 하고 받는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죠. 네, 월급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뭐라고 이제 있나요? 월급, 얼마 원, 시간급, 일급,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떤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고, 어떤 회사에서는 일급.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하루에 얼마, 이렇게 쳐주는 데가 있고, 시간급.
1시간에 얼마. 보통 아르바이트처럼 아르바이트는 1시간에 얼마 이렇게 정해지죠. 자, 상여금은 무슨 뜻이에요? 상여금. 보너스. 상여금, 보너스. 월급 말고 따로 받는 돈을 상여금이라고 해요. 자,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께서 한 달 동안 수고했으니까 사장인 제가 상여금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주는 게 상여금, 보너스예요. 자, 보너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죠. 네. 그 다음에 기타 급여의 재수당이란 말 있죠. 재수당. 재는 여러 그런 말이에요. 재, 여러. 재군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재군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재군들, 여러분. 재수당, 여러 수당. 수당은 월급 말고 따로 챙겨주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값이라든가 버스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는 수당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수당.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어요. 자, 임금 지급일. 돈을 받는 날이죠. 네, 월급을 받는 날. 임금 지급일에서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이란 말이 써 있죠. 전일 지급. 무슨 말이에요? 휴일의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사실 모든 회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오늘 월급 받는 날인데 이제 선생님은 17일 날이 월급 날이에요. 17일 날 월급 받는데 17일 날이 토요일이다. 쉬는 날이죠? 그러면 그 전날 받아요. 즉 여기 써 있는 대로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휴일의 경우에는 전날 지급. 좀 이해가 가셨나요? 네. 좀 이해가 좀 안 가면 제 선생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자, 지급 방법, 돈을 주는 방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뭐 현금을 직접 돈으로 준다는 말이고, 근로자 명의 통장 예금에, 아 죄송합니다,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한다. 통장에 입금 넣어준다는 말이죠. 입금이라는 것은 돈을 넣어준다 이런 말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쓰려면 출금해야죠. 돈을 뺀다. 자, 하나야, 이제 하나라는 친구가 있고, 하나 이제 엄마라는 엄마가 있으면, 하나야 너 월급 받았으면 엄마 돈 좀 용돈 좀 줄래? 그러면 하나가, 네, 은행 가서 출금해서 드릴게요. 출금, 돈을 빼서. 하나야, 엄마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만원만 입금해줘라. 입금? 엄마 통장에 돈을 넣어주라. 이런 말이죠. 입금, 출금. 근로자 명의란 말은 근로자 이름으로 된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일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게 당연하겠죠? 자기가 일했는데 뭐 친구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준다. 그러면 친구가 다 뺏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 엥, 아니죠. 에? 자, 근로자 명의는 일한 근로자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 다음 내용을 알아봅니다. 자, 7번 연차 유급 휴가. 참 말이 어려워요.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번 사회보험 적용 여부.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할 때 받는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안락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특히 8번에 있는 사회보험. 우선 사회보험부터 한번 볼까요? 사회보험. 1번에 고용보험 있죠. 고용보험 뭘까요? 고용. 고용. 일자리를 준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놀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얼마씩 용돈을 줘요. 그게 고용보험이에요. 고용보험이 안 들어있는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도 이것이 없어요. 용돈이. 이게 고용보험이 들으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을 때 다른 직장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지원해줘요. 보험금으로. 두 번째, 산재보험.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산업재해보험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업재해. 산재. 산업재해. 산재. 일하다 다쳤을 경우, 재해. 일하다 다치다. 일하다 다쳐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 입원비를 누가 내야 돼요? 국가에서 내줘요. 산재보험을 들어있으면. 산재보험 들어있지 않은 회사에 취직하면 다쳤을 경우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자, 불쾌하지요? 회사에서 이러다 다치면. 어? 국가에서 해줘야지. 자기가 돈을 내면. 기분 나쁘지. 자, 산재보험을 대부분 회사에서는 다 들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많이 들어봤죠? 국민연금.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죠? 매월 조금씩 돈을 내면 늙어서 연금을 좀씩 주겠다 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죠. 네. 건강보험. 이것도 뭐 쉽죠. 병원 가서 치료비를 국가에서 내주는 거죠. 여러분 감기 들으면 병원 가서 얼마 내요? 감기 처방받고 주사 맞고 약 타면 한 5천 원이나 7천 원쯤 들죠. 근데 그렇게 한번 병원 갔다 오면 국가에서는 한 2만 원쯤 더 줘요. 병원에. 그래서 병원은 한 3만 원쯤 벌어요. 여러분이 낸만 원과 국가에서 낸 2만 원과. 그 2만 원을 건강보험으로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가지요? 네. 그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보통 우리는 4대 보험, 4대 사회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회사에서 다 들고 있어요. 요즘 참 좋아졌지요. 예전에는 안 들은 회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4대 보험이 들어있는지 이제 확인도 해야 되고, 7번으로 들어가서 7번 연차 유급 휴가. 말이 어려운데 왜 어려웠냐면 학생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취직을 한다면 이런 말들을 자주 쓰게 돼요. 그래서 쉽게 알수 있게 돼요. 자, 연차는 뭘까요? 1년에, 1년 중, 이런 말이에요. 1년 중. 그럼 월차는 매월 중. 연차, 월차, 그런 말 있거든요. 1년 중 연차 유급, 돈을 받는 휴가. 쉽죠? 1년 중, 돈을 받는 휴가. 어떤 휴가는 월급이 없는 휴가도 있어요. 근데 월급을 주는 휴가, 이것을 휴가라고 말하고, 월급이 없는 휴가는 무급 휴가. 아까 말했죠. 급, 금, 이런 말들은 돈과 관련돼 있다고. 유급, 돈을 주는 휴가. 무급, 돈이 없는 휴가. 쉽시오. 자, 그렇게 부여하다, 주다, 이제 그런 뜻이고,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휴가를 줌, 휴가를 허가함, 어디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여러분들이 일을 하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자, 다음 설명 이어갑니다. 자, 여기 9번, 10번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9번, 근로계약서 교부. 교부는 준다는 말이에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한테 이렇게 준다는 말이에요.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복사해서, 에이? 사본은 복사하는 거죠. 복사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달라고 말을 안 해도
준다는 말이죠. 근로자에게 교부함. 이해 가셨나요?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달라고 하든 달라고 말 안 하든 이 근로계약서를 준다는 말이죠. 주어야 된다는 거지. 10번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의한다. 근데 근로기준법을 모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 근로 계약서를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설명은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임시로 한번 만들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설명이 길어도 이번 시간에 표준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이 임의로 작성한 표준 근로 계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취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근로 계약서가 작성될 거예요. 근로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지요? 사업주와 근로자. 즉, 사업주는 사장님과 근로자, 일하는 사람이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작성했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을 하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사인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사업주, 사장님, 이재용 사업주와 강한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일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근무 장소, 어디서 일해요? 삼성전자 광주 사업소. 거기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장소도 이렇게 정해져요. 일하는 장소를 왜 정해주냐면, 사실 여러 일하는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여러 군데 많이 있죠. 근데 광주 사업소에서 일을 하라는 거고, 또 만약에 무슨 일로 출장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무 장소, 약속한 근무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출장이 나가는 거예요. 출장비도. 근무 장소서부터 가까우면 출장비를 안 주겠지만 멀면 출장비도 주게 돼 있어요. 3번 업무의 내용. 청소 업무. 소정의 근로시간. 여기서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시간은 몇 시부터죠? 9시부터 15시, 즉 3시. 네. 휴게 시간은 언제요? 12시부터 13시, 즉 12시부터 1시. 그때 밥 먹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휴게 시간, 즉 쉬는 시간 빼고 여기서 정하는 근로시간이 전체 몇 시간인지 한번 봐볼까요? 하루에. 자, 9시부터 하면 10시, 11시, 12시,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쉬고 2시, 3시, 5시간이군요. 보통 우리 친구들은 일하게 되면 5시간 정도 일해요. 더 많이 하면 힘들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번. 주 며칠 근무하죠? 5일. 토요일 일을 쉬고. 자, 6번. 중요한 임금. 임금은 뭐라고? 월급. 자, 월급은 얼마예요? 월 150만원. 아, 여기서는 월로 정했군요. 시간급이 아니고. 자, 아마도 그 다른 규정에 보면 1시간이나 하루 빠지면 월급을 얼마 깎는다, 이런 규정도 있을 수 있어요. 상여금은 있나요? 참, 상여금이 뭐라고? 보너스! 좋아요. 상여금은 1년에 100만원. 기타 급여의 재수당, 여러가지 수당 있나요? 뭐가 있어요? 식비와 교통비가 있군요. 좋아요. 임금 지급일은 매월 며칠?
25일 어디로 줘요? 지급 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좋아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8번 사회보험 적용 여부. 네 개가 전부 체크가 되어 있군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훌륭합니다. 9번 근로계약서 교부. 제가 읽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과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복사하여 근로자 후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이게 물권 준다는 거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줌. 언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죠? 12월 12일. 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당사자는 누굽니까? 이재용과 강한별이죠. 이재용은 누구? 사업주. 근로자는 누구? 강한별. 이렇게 두 명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졸업하고 모두 취업에 성공해서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기원합니다.